냥. 어 뭐야? 점프까지 하네. 자, 이제 돈이 다 모였어요. 아, 너무 좋은데? 돈이 모여서 사막에 갈 수 있는 그 번들, 바로 번들을 채우러 가겠습니다. 자, 하나씩 채워보자. 구매. 짜잔! 버스 수리 완료! 오! 내일, 바로 내일 되는 건가? 이 집은 수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나무들이 어쩌고. 노랑이. 어, 길막. 길막도 되네. 핫, 아, 어, 피했어. 아, 됐다. 오케이. 그럼 내일 되면은 바로 갈 수 있겠죠? 오늘은 좀 사회생활 좀 해볼까요? 인맥 관리 좀 해봅시다. 드미트리우스 생일. 드미트리우스는 뭘 좋아하려나? 어, 아, 주점 아직 안 열었구나. 주점에서 뭐 사갈라 했는데. 하비 만날까? 하비씨! 안녕하세요! 여름에 제일 아픈 사람이 적어요. 좋은 일이지만 난 일거리가 줄어들곤 해요. 아, 여름에 왜 아픈 사람이 적지? 나 주는 거야?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아. 아, 뭐야. 하비씨. 반전대 설레는데요? 아, 하비 좋아. 하비 친절하잖아. 병원 맨날 들락날락 좀 해볼까? 어, 병원 지방령이 되겠어. 하루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인사도 좀 하고 그래야겠다. 어, 루이스 촌장님. 안녕하신가, 연애? 좀 쉬는 중인가? 여기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호. 이혼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어, 장부가 이렇게 대놓고 있다고? 이거 가져가서 이제 확인해보면 안 되나? 약간 시장님의 비리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맨 돈 밝히는 거 보면은 이 마을 사람들의 비리가 하나 두께가 아닐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아, 저런 건 내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말이야. 어? 뭐야? 엘리엇이랑 이렇게 친했었나, 내가? 연애 들어와. 나 여기 처음 들어와. 나 스타드밸리 하면서요. 처음 들어와요, 여기. 내 누추한, 뭐 그래. 판잣집에 온 걸 환영해. 난 항상 작가가 되고 싶었어. 얘기해 준 적 있나? 아니, 들어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친한 사이였다고 보기도 힘들지. 그래서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바다 옆에서 외롭게 지내면 내 문학적인 포부를 집중시킬 수 있다 생각했어. 내 고향에서는 다들 내가 미쳤다고 했어. 내가 작가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져? 성공하는 작가 한 사람마다 1000명은 비참하게 실패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비관주의. 역겨워. 와, 역겹기까지. 네 눈에서 보여. 넌 날 믿는구나. 연애. 그 불꽃이 있네. 야, 작가라고 약간 감수성이 좀 있네. 질문 하나. 어떤 책을 좋아해, 연애? 미스테리, 로맨스, 공상과학. 책? 요즘에 추리소설을 조금씩 읽고 있거든요. 미스테리. 미스터리물? 확실히 흥미진진한 장르지. 기억해둘게. 이제 펠리컨 마을의 비리에 관해서 미스테리 추리소설을 쓰는 거 어떨까? 사라진 장부. 그 속에 숨겨진 아기. 막 이런 거. 하여튼 내 얘긴 됐고.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지. 그렇지? 씨앗 작물에 관해서는 내가 조금 알지. 혹시 이 장미 좀 봐줄 수 있어? 안타깝게도 그렇게 건강하진 않은 것 같아서. 장미는 잘 모르는데. 혹시 나한테 주려고 장미 한 송이 이제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야? 나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네가 한 얘기에 대해서 생각해볼게. 어, 너가 다 떠든 것 같은데. 이 장미 나한테 주려고 여기다 모셔둔 건지 아니지만 좀 궁금할 뿐이야. 뭐? 레아가 그린 그림이라고? 야, 이런. 나랑 그렇게 대화를 했으면서 너무 이 자식 레아한테 관심이 있었구나. 레아랑 썸타는 중인데 나를 이렇게 침실에 불러? 어? 이 사람 안 되겠어. 어? 어? 쉐인이다. 쉐인 이벤트? 뭐야? 수면제? 연애.
미안해. 내 인생 한심한 농담 같아. 날 봐. 시도할 필요도 없잖아? 훌쩍. 내 인생을 통제하지도 못해. 난 너무 작고 바보 같아서. 난 그저 쓰레기 한 조각이야. 바람에 휘날리는 꺽. 여기 요즘 자주 와. 밑에 내려다보고. 드디어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야. 이 절벽이. 아우, 트름 좀 자제해줘. 그래도 이성이 앞에 있는데 트름을 대놓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겁이 나. 난 너무 걱정돼. 항상 그랬어. 난 그저 일하고 자고 마시고. 그건 내가 너무 싫어서 그래. 왜 계속 살아야 하지? 말해봐. 내가 왜 여기서 당장 떨어지면 안 되는지. 하지만 아직 살아갈 이유가 너무 많은 걸. 제스는 네가 필요해.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죄를 저지르는 일이야. 네 결정이야.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다면 여기 있을게. 네 결정이야. 뭐 알아서 해. 고마워. 나한테 의미가 깊어. 정말로. 술을 이렇게 진창 마시니까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술을 끊어라. 나 병원 데려다 줘. 헛! 하비를 만날 수 있어. 진짜 하비 만났네? 위를 세척하고 수분을 보충해줬어. 괜찮을 거야. 그래도 데려와서 다행이야.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굉장히 안 좋지. 하지만 지금은 정신 건강이 더 걱정돼. 깨면 내가 치료 방안에 대해 얘기해볼게. 주주시티에 내가 아는 훌륭한 상담가가 있어. 인생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항상 더 나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있어. 믿어야 해. 그래, 쉐이나. 나를 만나야지. 나를 만나서 기뻐하고 좋아했던 거 아니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자. 제스. 제스. 네 오빠 지금 병원에 있단다? 누구세요? 너 아직... 아니, 이 말만 몇 번째 하는 거야? 제스야! 이 정도면 알 때 되지 않았나? 야, 이거 모자 줄까? 아, 모자 못 주네. 샐러드 좋아하니? 선물 너무 좋아해요. 고마워요. 샐러드 좋아하네. 어릴 땐 샐러드 싫어하지 않나? 하긴 나도 어릴 때 가린 거 없긴 했어. 다 잘 먹었지. 오늘 드미트리우스 생일인데. 뭐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드미트리우스. 항상 무언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이 버섯. 버섯 좋아하지 않을까요? 버섯 연구할 가치가 충분해. 약간 기생하는 식물이잖아요? 연구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받고 안 좋아한다? 아, 그럼 연구자로서 자격 박탈이야, 이거. 연구자 자격 박탈. 스위트피 줄까? 스위트피, 솔직히 스위트피를 더 좋아할 만해. 하지만 버섯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좋아한다고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안 좋아하시지? 마법사. 마법사 아저씨한테도 인사를 할까? 스위트피 좋아하시겠지? 드미트리우스보다는 약간 마법사가 연구 어쩌고에 더 많이 힘을 쏟는 것 같아. 저번에 뭐 커피 가져다 줬더니 뭐 흥미로운 물질 많다고 그랬었잖아. 돼지마차. 오늘 돼지마차 오는 날이구나. 손. 인사해줬어. 이디듬 주괴? 3,000원? 비싸다. 토끼발. 이거 번들에 하나 있지 않나? 토끼발? 하나 살까요? 돈이 없네. 희귀한 씨앗. 별거 안 파네요. 안녕하세요. 주민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네. 흥미로운 성질의 식물을 가져왔어요. 많이 고맙네. 이 물건은 흥미로운 성질이 많군. 역시 모든 걸 흥미로워 하셔. 싫어하는 것도 있나? 마법사가? 다 저렇게 물질적으로 바라본다면 싫어하는 물건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맞아. 여기도 뚫자. 이거 캘 수 있잖아. 여기 뭐였지 이름이? 신비한 숲이었나? 오호. 주기적으로 단단한 나무를 얻기 위해서 그거 마구간? 마구간이 단단한 나무 필요했었나? 안녕하세요. 이거는 저 알아요. 얘 희귀한 씨앗 심고 나는 거 쟤한테 주면은 스타드롭 줘요. 그래서 가을에 저거 심고 줘야 됩니다. 일단은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이 깜깜해졌어.
자자. 버스 3. 예스. 오늘 당장 사막가. 닭한테 먹이 안 줬다. 한 며칠 안준거 아니야? 기억이 안 나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애들 굶어 죽겠네. 나 어떡해. 애들 밥도 안 줬어. 셰인이다. 야. 왜? 수영장.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절벽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해. 많이 부끄럽네. 부끄러울 줄은 아는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 진짜 그러다 큰일 나. 네가 아직 여기에 있어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두 가지 선택지야. 큰일 나. 너 진짜 그러다 큰일 나. 알아. 그래서 내가 방문한 거야. 얘기하려고. 나 심리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비가 동료랑 연결해줬어. 하여튼 나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좀더 진지한 태도로 살아갈게. 누구한테도 짐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그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던 거겠죠? 연애. 토양 알칼리성과 작물 과당량의 상관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야. 뭐? 뭐래? 간단히 말해, 농장에서 난 신선한 멜론이 필요해. 혹시 하나 가져다 줄수 있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아니, 그냥 멜론 필요하다고 멜론 달라고 해. 뭐, 알칼리성, 뭐, 어쩌고 하지 말고. 쟤네 밥 줘야 돼. 얘네 까먹고 또 밥을 안 줬어. 아우, 미안해, 미안해. 내가 죄인이오, 내가. 밥안 주는 것만큼 짜증나는 것도 없는데 말이야, 그지? 내가 좀 신경을 써줘야지. 애들이 잘 자라지. 드미트리우스, 루비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고 있는 게 많아. 루비랑 멜론을 한꺼번에 가져다 주죠? 아니, 어제 드미트리우스 생일 때 버섯 줬다고 바로 루비 갖다 달라고 하는 것 봐. 이거, 그냥 보석 달라는 거잖아. 보석 연구하고 싶다는 거잖아, 이거. 세바스찬. 오늘 저녁이 버섯 캐서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버섯 캐서롤일 것 같은데? 내가 어제 너네 아빠한테 버섯 갖다 줬거든. 미안하다. 오케이. 두 가지 한꺼번에. 오셨네, 오셨네. 안녕하세요. 그래, 내가 다시 나설 차례다, 꼬마야. 헤헤, 기분 좋은걸? 오케이, 데려다 주세요. 쇼숑. 우와, 사막이다! 사막 좋아. 뭐, 여기 뭐 팔더라? 유물상자, 워프 토템. 야, 이 워프 토템 팔면은 이제 또 내가 이거 쓰면은 팸 씨가 버스 운영 안 하게 되잖아. 안녕. 손님? 왜 손놈이라 부르고 싶은가요? 안녕하세요. 샌디의 오아시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에밀리가 편지에서 얘기한 그 새로운 농부구나. 그럼 스타듀밸리로 가는 버스가 다시 운영하는 거구나. 나 너무 행복해. 이게 도박장이었나? 도박장 가는 길? 과묵하시네. 실내에서 담배를 피시면 어떡해요? 그 세바스찬도 맨날 밖에 나가서 담배 피는데 실내에서 피시다니. 지금은 살게 없네요. 스타프루츠는 지금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내년 기회에 사막 찍먹을 해봅시다. 해골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딱 맞습니다. 가보자. 오, 우와, 오, 그래, 얘좀 힘들어. 맨날 쟤 때문에 죽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죽어? 헐, 애들 너무 안 죽는데? 큰일 났다. 지금 이 검으로 부족해. 오케이. 상작강이다! 상작강! 호호! 별거 없잖아. 뭔 소리야? 잠깐만!
야, 벌써 죽으면 안 된다. 어머머머. 잠깐만. 아, 참. 누군가 내가 공격받아서 기절한 채로 있는 걸 발견했어. 응급수술을 했어야 했어. 다음부터는 조심해. 알았지? 아니, 뭐야. 아이템 3개 잃었다고? 아니, 내 샐러드. 아니, 이 하비 아저씨는 나 여따 재워두고 어디 가신 거야? 이렇게 허무하게? 아, 죽으면 안 돼! 하자마자 죽어버렸네. 아이고. 아이, 돈 아까워. 아, 역시 쉽지 않아. 사막, 어렵다. 하지만 게임은 어려운 게 맛이지. 이렇게 역경과 고난이 있어야 게임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아, 근데 이건 너무 큰 손실이야. 온천 가서 에너지 회복하고 집에 있는 나무들이나 좀 캐야겠어요. 어, 체력도 회복해주네? 에너지만 되는 줄 알았어. 그래도 어제 토끼발 안 사기 잘했다. 쟤한테서도 토끼발이 나오네요. 토끼도 아닌 것이 왜 토끼발이 나오는 거지? 아, 역시 나무랑 돌 몇 개 캔 걸로 시간이 훌쩍 지나버려. 나무 구리 철 참나무 수지. 짜잔. 커피콩 넣으면 커피 되겠지? 커피 괜히 샀네. 이거 만들 수 있는데. Nope. 아, 5개 필요해? 아하, 못 만드는구나. 아, 하나씩이면 될 줄 알았더만 5개나 필요하다고? 일단 자자. 근데 여기 넣어두면 진짜 관상용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뭐 먹이를 주고 싶어도 먹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날 너무 원망하지 마렴. 넌 물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아이지? 해골 동굴에 들어가 봤군. 잘했어. 더 괜찮은 도전을 제시해볼게, 꼬마야. 적어도 25층까지 가봐. 해낼 수 있다면 내게 줄 골드가 산더미만큼 있어. 너의 친구 미스터 치. 난 웬만한 골드로는 성이 안 차는데. 제가 항상 이 스타듀밸리의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곤 하지만 나도 그에 못지않은 자본주의거든요. 약간 잔악기라 웬만한 골드로 성이 안 찬단 말이야. 기대해 보겠어요. 제가 25층? 아, 금방 뚫쳐.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아주 엄청나야 될 겁니다. 미스터치 누구야? 말론 아저씨가 아닌 거야? 성이 치시인 건가? 치말론? 그 모험가 길드 그 사람 이름 말론 아닌가? 성이 치시였어?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않아. 침착하게. 아, 아직 안 오셨네? 10시에 오시나? 언제, 아, 오셨군. 빨리, 헛들, 화이팅! 스위트피 좋아하시려나? 어, 이번엔 잘했어. 오케이. 이번에 저 잘했으니까, 총알 운전 부탁드립니다. 가자! 25층까지! 도전! 용대가리만 자주 안 나오면 돼. 한 마리씩은 그래도 커버 가능하거든요? 그땐 너무,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그렇고. 아, 여기, 씨. 아, 얘네 싫은데. 얘는 안 죽어. 얘네 이거 다시 살아난다고. 아, 이거 빨리 찾아야 돼. 아, 저거 봐. 아우, 아우, 빨리. 어어어, 구덩이다. 으요! 7층에 떨어졌고. 아, 나왔다. 이 신중하게. 오케이. 별것도 아닌 게. 어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잠깐만요. 아니, 아, 갑자기 오는 게 어딨어.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아, 잠깐만. 어! 저승갈 뿐. 오케이. 어, 다행이다. 살았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어우. 와! 와! 겁나 많아. 아! 인기쟁이. 너무 피곤해. 아씨. 아, 얘네 때문에 저 해골 바가지 때문에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아, 갈까? 집 갈까? 갈까? 집 갈까? 아, 얘네만 아니었어도 25층 갔다 진짜. 얘네 왜 멈춰있어? 굳었는데? 나의 위험에 굳어버린 건가? 아, 한 층만 제발 바로 나와주지 않으련? 어, 나왔다. 오케이.
빠이. 가자, 집으로. 예. 와, 하루 만에 그래도 25층까지 뚫었네요. 사막동굴이라 층이 리셋되긴 하지만 일단 퀘스트는 완료했으니까. 오, 자자자자자. 10분 10분 10분. 자, 일단은 25층까지. 25층까지 했으니까 돈을 주겠지? 와! 와, 많이 나죠? 10,000원이면 만족할게. 난 또 막 몇백원 주는 줄 알았지. 10,000원 정도면 괜찮죠? 어? 오늘 드워프 생일이래. 드워프 뭐 갖다주면 좋아하나? 좋아하는 게 있어? 드워프? 막 특이한 물건 좋아할 것 같은데. 아, 10,000원이네. 아, 20,000원 되는 줄 알았더만. 오케이, 가방 업그레이드 다 했다. 드워프 생일 뭐 갖다 줘야 되지? 광물 주어. 어? 이거 드워프들에게 별미래. 이거 갖다 주자. 좋아하겠지? 안 좋아하면 너 드워프 아니다. 드워프야. 워프 드워프. 널 위해 레몬스톤 갖고 왔어. 생일 선물? 정말 착했다. 안쪽 맘에 들었똥. 아, 좋아할 줄 알았다. 다행이다, 좋아해줘서. 아, 이제 슬슬 닭 말고 소랑 이런 것도 키우고 싶은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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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아하, 잠깐만.